공군 블랙이글스의 고개 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 연기, 이른바 스모크의 유해성을 따져볼 성분 조사가 용역 발주를 앞두고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적극적이던 공군이 갑자기 조사가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대책위는 공군 참모총장의 약속을 뒤집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블랙 이글스가 고개 비행을 할때 내뿜는 경유 성분의 연기, 이른바 스모크가 유해한지 따져보는 성분 조사.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는 공군의 갑작스런 기조 변화에 막혔습니다. 지난 2월 5차 회의에서 스모크 조사 방식과 조사 대상 물질, 조사 장소까지 극적으로 결정됐지만 이번 6차 회의에서 공군은 성분 조사 연구 용역 기본 계획을 발표하는 대신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사상 초유의 조사인 만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 기준과 평가 대상 물질 등의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고 사실상 번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공인된 시험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과연 신뢰성이나 객관성 있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불필요한 측정인 것 같다. 환경부 입장은 그랬습니다. 횡성 군용기 피해 대책위는 공군 참모총장까지 공언하고 지난 회의에서 합의된 스모크 성분 조사를 공군이 연구 용역 발주를 앞두고 갑자기 뒤엎으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2월 달에 만난 이후에 금방 실행 계획서를 가지고 만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벌써 5개월이 경과된 7월에 만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간의 5개월 동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공군이 스모크 성분조사 계획을 세우는 동안 자문 역을 맡아왔던 환경공학 전문가는 사상 첫 조사라 환경부가 기존의 기준과 절차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며 협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게 아니라 정밀한 조사 계획을 세우면 될 일이라며 조사 실시를 우회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갖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현안 대책위원회는 김명기 횡성 군수가 주민만 내세우지 않고 직접 나서 국방부에 항의하겠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이제는 이행할 때라며 횡성군을 압박했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말은 횡성 김명기 군수가 후보 시절 밝혔던 말입니다. 1년에 13만 리터가 뿌려지는 경유 스모크. 전문가들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지만 유해성을 따져볼 성분조사는 갑작스런 공군의 입장 번복으로 실시 여부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